꾸준하게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실 텐데 4년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축하합니다. 어떻게가 아니고 축하드립니다. 또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될 텐데 또 선생님이 부주까지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못을 받고 영상으로 남기고 아, 나 지금 촉 잡히는 거예요? 발목 잡힌 거야? 9주까지 좀 크게 해주신다니까? 근데 우리 실장님은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결혼 전에 또 이렇게 한 번 이 사랑으로 인간으로 가슴 아픈 일이 있다든지 한번 내가 실망을 하고 가야지 내가 요 뒤에 들어오는 인연은 더 좋은 인연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가 아니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특히 연인 우리가 결혼하신 분도 안 하신 분도 친구나 연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때로는 사람 잘못 만나 가지고 빚덩이에 앉고 때로는 관계를 잘못 맺어 가지고 모든 걸 잃는 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 잘 만나 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사기꾼을 만날 거라 생각을 못 하고 만나는 거고 내가 그렇게까지 발을 담글 거라 생각을 못 하고 또 유지해가 가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여기서 상담해 보면은 이제 결혼은 우리가 가정이 있는데 밖에서 피치 못해서 친구처럼 연인처럼 애인이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근데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불륜이고 그죠?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로맨스라고 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100% 다 나쁘다고 단정을 짓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연을 들어보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벌을 내린다든가 나쁘게 생각만 하지 않잖아요. 법에서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과 그렇죠. 근데 이 이제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뭔가 다른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가 사연 이성적으로는 그게 나쁘다 말을 해야 되는데 가슴에서 느끼기에는 아 당신이 이렇게라도 했으니까 이때까지 살아났지 어떻게 이 가정을 유지하고 살았겠노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각자의 엄청 나쁜 이유만 아니라면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밖에 또 다른 어떤 돌팔구에 인연이 있을 때 그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망조가 나면 안 되잖아. 네. 그리고 내가 더 이렇게 가슴에 못 박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진단을 잘 해라는 거지. 그 선까지 가기 전까지. 근데 그 선을 넘어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 네, 그거를 혹시 그걸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빨리 조절을 하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제가 좋다 나쁘다 진단은 내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집문서 하나 잘 사가지고 나는 대박이 났다 하는 사람이죠. 집 하나 잘못 사가지고 완전히 돈 꼬라 박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 문서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하는 용어로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내 완전히 쪽박 차고 있다.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나 인생이 대박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분들 그쵸, 많아요. 귀인. 그렇죠. 아 우리 실장님 이제 모르는 게 없어요. 도통했네. 맞아요. 귀인, 악인. 그거는 하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인생 속에 귀인과 악인을 알아보는 방법이 딱히 없으니까. 악인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 분명히 나는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또 거짓말
거짓말하고 다음에 만나고 또 거짓말하고. 그리고 뭔가를 서로의 신뢰가 우리가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또 어떤 또 다른 문제라든지 그 신뢰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자꾸만 거짓말을 한다? 이 사람 왜 그럴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분명히. 그건 하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얀 거짓말은 피치 못해서 한 번 두 번 하는 거지. 거짓말에 지속되면 그건 악인이에요. 이 사람은 나를 속이기 위해서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근데 서로가 유대관계를 맺고 믿음이나 신의를 맺으려면은 깊게 가려고 하면은 거짓말이 자꾸 많아서는 안 되거든. 근데 거짓말이면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 이 사람 눈이 어떻게 생겼다, 코가 어떻게 생겼다, 입이 어떻게 생겼다, 이거는 너무 천태만상이래 가지고 그거는 본인이 쉽게 구분하기가 힘들어.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거. 그건 악인이에요. 나한테. 거짓말을 걸러내라. 네. 분명히 그거를 자기가 잘 판단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기인을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잖아. 근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허와 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의 여부는 있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항상 많이 웃는다. 상대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많이 우울하기보다는 즐겁다. 기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거짓말하는 게 내가 느낌을 받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자꾸 웃어질까요? 못 웃습니다. 그 사람이 뭐 말하는데 나는 자꾸 멍 때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또 다른 속으로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하지? 이게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지? 안 웃어진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기인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냥 잘 웃는다 내가. 그리고 상대가 나로 인하여서 참 많이 웃는다. 그럴 때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내. 그렇지, 그렇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상대도. 그래서 그게 말 그대로 우리가 기인이라고 봐야 돼요. 가장 쉽게 판단하는, 머리가 이렇게 생긴 사람은 악인입니다. 눈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뭐 어떻습니다. 아니죠. 내가 눈이 동그란데 상대가 눈이 네모다. 그러면 그거는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코, 입 생긴 것 같고 다 가늠은 못해. 그리고 입이 네모나다. 입이 네모난 사람은 눈이 세모난 거를 커버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상에서. 근데 입이 네모난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안 있다는 여러 번 만나다 보면은 그게 표가 나. 그래도 맘먹고 사기치는 사람은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인다고. 그거는 정말 그런 사람들은 몇 프로 안 돼요. 아유, 역삼에 많은 것 같던데. 근데 우리가 바보 아닌 이상은 그 사람하고 두 번 세 번 말했을 때 이게 사기다 아니다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실장님이 말하시는 거는 사기를 주목적으로 치기 위해서 뭔가 사업적인 문제를 내놓는다든지 그거는 자기 운을 봐야지. 어디 가서 사업을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업의 여건이 맞냐고 궁합이 맞냐고 사업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동업자의 역할로 갈 수 있냐고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인간 문서란 내가 방금 말했잖아 뭐냐 연인처럼 갈 수 있는 사람 남녀관계. 그렇지. 우리가 무턱대고 남녀관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나한테 억을 원하지는 않을 거잖아. 그리고 나도 바보 아닌 인상 처음 한 두 번 만났는데 이 사람이 1억 달란다 해서 1억 주지는 않잖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하잖아.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 약속을 안 지켰다. 약속 시간이 안 나왔다. 왜 안 나왔냐 물어봤는데 내가 지금 사업을 파던 게 금전이 지금 어디 묶여가지고 내가 그거 수습한다고 못 나왔다. 이런다고 무턱대고 자기가 돈 빌려주면 안 돼. 그거는 바보야. 아 그랬냐고. 그리고 상대도 그거로 인해서 돈을 요구를 하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내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돈적인 관계가 얽혀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5년이다 1년이다 꾸준하게 아니면
5개월이나 6개월이라도 만나가지고 꾸준한 유대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 많이 웃고 이 사람이 그간에 나한테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아기의 거짓말, 눈에 보이는 거짓말, 나를 뭔가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 한 게 아니다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만약에 이걸 뭔가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다 느끼기 시작하면은 본인이 그 관계 속에서 뭔가를 자기 인생을 꼬라박을 어떤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지. 그게 가장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죠. 본인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4년이나 사귀었는데 결론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어떤 물질적인 거를 사람이 눴에 보이는 편안한 어떤 욕심을 드러내서 길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했었잖아.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게 본인은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혼수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뭐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빨리 판단을 내렸지만은도 모르고 혼수도 무리하게 요구하고 처갓집 더 골라 먼저 아니 부모는 있으면은 딸이든 아들이든 사오든 다 주고 싶지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부모는. 근데 결혼도 하기 전에 나는 결혼하면은 이렇게 얼마 보태줄 거 너희 집에서는 얼마 보태줄 건데 제밥에 먼저 눈이 가가 있는 사람은 안 돼. 선생님 제가 이런 얘기 했었나요? 뭐죠? 왜 이렇게 정확히 짚으시죠? 우리가 보살입니다. 왜 헤어진지 정도는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은 1년이다 2년이다 이거에 연연해 하면 안 돼요. 본인 참 똑똑한 거예요. 이성적이고. 왜? 사귄 거는 1년에서 뭐 3년이다 5년이다 하지만 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몇십 년을 가야 돼. 몇 년에 어떤 이 정 갖고 몇십 년을 내 인생을 담보 잡힐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손님들 보고도 그래요. 결혼하면 해가지고 참을 수 있는 만큼 서로 배려하고 참으라 해. 하지만 인간적인 부분에서 어떤 역경은 같이 이겨내야지 어떻게 역경이 왔다고 해서 탁 버리고 내몰라라 해.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지. 부부가. 근데 사람의 도의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에서 바닥을 치고 상대적으로 자기의 인격은 뻣뻣이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배우자의 인격을 중상모략하고 아무렇게나 치고 나는 무조건 살지 마라 해요. 이혼해라 해요. 그 사람 평생 못 고칩니다. 왜? 이 사람은 먼저 못 서로가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습관이 돼가 있거든. 자식을 위해서 참을 수 있으면 참고 그 대신 자기가 그 속에서 내가 상처를 안 받을 자신이 있으면 견디고 살아야 돼. 자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어떤 부분에 한계가 왔고 내가 자꾸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이 말 그대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뭔가 모르게 그 사람한테 헐 내가 뭔가 주눅 들어가 살고 그 왜 살아요? 살 필요 없지. 안 그래요? 그 속에서 자식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합니다. 반듯한 부모 밑에서 한 부모만 계시더라도 한 부모 밑에서 자라더라도 반듯한 부모 한 사람만 있어도 자식은 잘 자라요. 보고 배우기 때문에. 암만 두 부모, 자식을 위해서 두 부부가 같이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지 내 말은. 오히려 더 아이한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아이가 안 보고 보고 안 배워도 될 거를 보고 배우면서 습득을 해버리면서 그 아이의 인격은 그렇게 커 나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빨리 자기가 잘 판단을 내려야 돼. 때로는 자기가 판단을 못 내릴 때 주위 사람한테 그래도 친한 사람한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혹은 이런 데 와서라도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고 흐려질 수가 있어. 왜? 묻어져 왔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방들한테 내 얘기를 그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 냉정하고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데 와서 얘기를 했을, 상담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제 3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가면 그 얘기를 본인은 어쨌든 잘 받아들여야 돼. 자기 인생을 위해서.